정체가 무엇인가 하니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했고요. 고즈넉한 가을밤을 환하게 비춰줄 이름하여 서울 등축제입니다. 이야, 멋지네요. 이번 주제는 한성 백제 천년의 꿈인데요.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약 900m 구간 이어지는 물결을 따라 백제 역사와 유물 등을 3만여 개의 등불로 아름답게 재현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자 시민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의 발길까지 사로잡았는데요. 그러겠네요, 진짜. 아니, 근데 흔들 수 없는 거죠. 예. Oh, we are very impressed by the handcrafting, the art they have made. We are still wondering what kind of material is used for this work. 아름다워. 내년 바뀌나 봐요, 주제가. 그때 사진으로만 봐서 막 뽀로로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전통적인 느낌 많이 나서 훨씬 외국인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 2012년 서울의 뿌리, 선조의 생활상이란 주제로 펼쳐진 등축제에서는 약 270만 명이 관람, 나날이 더 많은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또 어떤 모습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그 축제의 취지는 한성 백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풍납 도성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공주의 용진, 그리고 사비의 부여로 이어진 찬란한 이제 백제의 700년사를 이게 청계천에서 등불로 밝히는데 우리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3만 개 여적의 아주 작은 등으로 508점의 아주 다양한 그리고 다양하고 형형색색의 등으로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 등축제에서는 청계천 구역마다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청계광장부터 삼일교까지 네 가지 테마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청계광장부터 광교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주제는 한성백제 500년. 주몽의 아들 비류,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 한성의 터전을 잡고 백제를 세운 것을 표현했는데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부터 대로왕, 보림 스님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순으로 쭉 가는 두 번째 광교부터 장통교까지 이어지는 웅진 백제 시대. 22대 문주왕이 웅진, 즉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기며 시작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청동거울이나 금관, 장신구 등 당시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등을 재현했습니다. 오, 역사 공부도 되겠네요. 네, 두 번째 테마와 같은 곳에 위치한 세 번째 주제는 사비 백제 시대인데요. 사비는 현재 부여로 26대 성왕이 잃어버린 한성 땅을 되찾고 백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당시 시대상을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화합의 백제 정치입니다. 백제의 뜻은 백여 개의 집단인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 나라를 통합할 때 백성들이 즐겁게 따른 나라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전해지는데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백제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등불 속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그런데 이때 수상한 사람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세요? 자세히 보니 뭔가 지겹인 것 같은데 조명이 누전이 돼가지고 이거 원인 찾으러 왔어요. 아, 이게 아무래도 네, 17일간의 축제를 성공리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었네요. 시민들이 가을밤 낭만을 수놓은 등불을 관람할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부단히 더 애쓰는 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아, 많이 멋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주시니까 저희는 뭐 많이 오시면 오실수록 감사하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더욱 빛을 내는 서울 등축제. 네, 어제 전 부진에 사는데요. 어제 보니까 오늘부터 한다고 나와 있길래 일부러 왔어요. 지금 가을에 이제 국화꽃이랑 같이 어울려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보, 내년에는 같이 와요. 너무 좋아요.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오면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친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오늘도 좋고. 좋아요. 밥그릇 일이 많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솔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커플들도 등장했습니다. 25일 됐어요. 얼마 되진 않았지만 25일? 잘할게. 이거 좋을 때다. 정말 부럽습니다. 뭐 이쁘고 좋아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집이어서 많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자. 아이고. 아이고.